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발렌타인데이 메이크업입니다. 초콜릿 그래요. 하지만 뭐 초콜릿이 다겠어요? 발렌타인데이 그냥 스페셜한 날, 그냥 스타일업 한번 해보는 그런 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립스틱 색깔도 조금 여러 가지를 발라봤어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메이크업도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그러면 메이크업 출발합니다. 출발! 빵! 선베이스? 얘는 엎어놓으면은 이렇게 막 흘러나와요. 그래서 거꾸로 뚜껑이 위를 향하도록 보관을 해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소량만 바를게요. 왜냐면 스트로크 크림까지 발라줄 거기 때문에 지금 방금 화물차 지나가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죠? 여기가 그렇습니다. 살짝만 눌러줍니다. 아, 뭐 여드름 봐봐요. 여러분, 제가 피부가 젖었다고 그렇게 너무 막 거리감 그렇게 느끼지 마세요. 얘가 거리감을 좀 느낄 때가 되면 다시 이렇게 소외당하기 싫어갖고 이렇게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제가 워리어를 사야 되는데 사뒀다가 그 유통기한이 짧잖아요. 일주일 동안 영국 갔다 오는 동안 그게 너무 아까워갖고 그냥 버티고 있어요. 중요한 날에 밖에 오래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기분 전환 삼아 메이크업 해가지고 잠깐 가서 초콜릿만 사갖고 올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장시간 메이크업을 유지할 때는 뭔가 그런 장치, 프라이머. 얘가 좀 오래되면은 겉돌아요. 이렇게 땡겨서 열면 열려요. 코에 요쪽도 코에 있는 걸로 살짝 땡겨서 이렇게. 그리고 약간 반짝임을 주기 위해서 맥 스트로크 크림 피치. 얘는 비벼서 크림처럼 바르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펼쳐서 바르는 게 양도 좀 더 적게 들고 느낌이 좀 달라요. 한번 해보세요. 펴바를 때 힘도 좀 덜 들어가는 것 같고 밀착도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고 양손잡이시면은 살짝 비벼서 똑같이 이렇게 컨트롤 하실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정말 전형적인 오른손잡이. 코는 정말 조금 이렇게 바를 때 프라이머한 게 지워진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어차피 프라이머는 모공 사이사이에 메꿔주는 거라서 그런지 바를 때 느낌이 이상하거나 그러진 않고 지속력은 잡아주면서 얼굴 겉으로 광은 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프라이머를 먼저 바릅니다. 그리고 컨실러 오늘 핏밑 쓸 거라서 이렇게 건조한 제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눈 밑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나는 아이크림 안 바른다 하시면 이런 촉촉한 베이스를 눈 밑에도 따로 터치해주는 것만으로도 주름 끼임도 덜해지고 지속력에도 약간 도움은 되겠죠. 뭐 얼마나 그렇게 많이 되겠냐마는 된다. 뭐 좀 됩니다. 핏밑 10번. 오늘 올리브영에 이거저거 사려고. 저 요새 올리브영 스타킹에 완전히 빠졌어요. 스타킹은 사도 맨날 없는데 요새는 4개를 사버렸어요. 너무 비싸. 아, 근데 저 머리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지금? 원래 이 핀도 다 연출 예쁘게 다 하는 건데 저는 뭐 그냥 올리브영에 비너스 타이즈가 있는데 압박 타이즈가 그렇게 좋다고 저 아는 동생이 얘기해주더라고요. 핀밑 브러쉬로 바르니까 훨씬 잘 가려진다. 10호가 약간 노란기 도는 거고 홀수 있는 게 이제 핑크기가 도는 거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압박 스타킹을 좀 힘들어해요. 제대로 신어본 적도 없지만 조이면은 무릎도 아프고 그냥 저는 압박 스타킹보다는 진짜 탄력이 엄청 좋은 거 쫙쫙 늘어나는 거 그런 거 신거든요. 거기에서 기모도 아닌 것이 좀 따뜻한 질감이 있거든요. 그거 ML 사이즈? 너무 짧으면은 가랭이가 무릎까지 내려와 있어갖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그렇죠. 가랭이가 무릎에 있으면 걷는 느낌도 이상하고 참 그래요. 길이도 길고 엄청 쫀쫀하고 좋더라고요. 올리브영 가시면 정말 스타킹을 한번 사보세요. 깜장 색깔. 그리고 올리브영을 이렇게 몇 개만 주워 담으면 정말 돈이 막 확확 늘어나더라고요. 얼마 전만 해도 나갈 그 기회도 별로 없고 시간도 없고 해서 올리브영 같은 데 잘 못 갔는데 완전 거기 꿈의 동산이에요. 세럼 파데? 요거는 모공 브러쉬하고 그렇게 궁합이 좋은 제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꾸덕해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찍어놓고 이게 색깔이 되게 묘해요. 옐로우는 옐로우인데 황토색 같은 옐로우.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이거저거 사가지고 지갑이 또 털리고 그런 거죠 뭐. 아, 이 세럼 파데가 되게 컨트롤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세럼 파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 얘보다는 그 크림 성분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가려지기는 하는데 은근히
모공 브러쉬랑은 좀 아닌 걸로. 살짝 컨트롤을 하면은 또이 정도. 근데 아무래도 묽으면서도 쫀쫀해서 그런지 좀 벗겨져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이거 있잖아요. 바비브라운의 풀커버리지 브러쉬. 그걸로 바르면은 피부 얇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핏미랑 색상은 지금 잘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발라보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혼자 분석하고. 요 파데는 요철이 너무 많다면 그냥 주근깨 요런 거 커버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잘 맞을 것 같아요. 이것도 스치플링으로 돌리기에는 약간 되직한 감이 있어가지고. 이게 보면은 이렇게 퍼지잖아요. 요런 것도 약간 되직하다는 뜻이거든요. 양을 적게 해야 되나 봐요. 한 얘는 쓸 때마다 약간 주저주저하게 되는 그런 파데예요. 오늘 특별히 또 여기 여드름이 되게 많은데 얘를 선택을 했나 봅니다. 한번 살짝 코도 해볼까요? 조금만. 스치플링. 요게 122번. 요거 생각보다 아주 마성의 브러쉬예요. 얘도 낫잖아? 어머! 어머, 이거 훨씬 나아요! 세상에. 어머, 이거 봐요. 너무 깨끗하죠? 보이실까요? 근데 제 거울의 느낌으로 가면은 화면에 그대로 잘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믿고 저의 지금의 감성을 그대로. 아, 역시 도우와 파데 조합이 세상에 제일 중요해. 와우. 이거다, 이거. 아, 너무 신나. 피부야, 좋아지지 마. 내 피부를 파데로 정복했을 때그 희열이 있거든요. 요건 좀 지나가도 덜 지워지고, 코옆에 빨간 거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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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야, 요핀 잠깐 너 이리 와봐. 여기 딱 집어봐. 그렇지. 어머, 이게 훨씬 낫다. 여러분, 이거 혹시 갖고 있는데 뭔가 잘안 돼가지고 속상해 하시던 분들 계시다면 돈을 또 써야 돼. 이거 브러쉬 사야 돼. 여러분, 제가 생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브러쉬가 비싼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평생 쓰거든요? 지금 제가 서른인데 앞으로 50년 쓴다고 했을 때 이걸 50년 할부를 해봐요. 한 달에 진짜 얼마 안 돼요. 껌보다 싸요. 아, 근데 확실히 보세요. 여기가 여드름이 난 데는 피부가 들뜨고 난리가 나요. 이런 데는 또잘안 먹는다. 그러면 요거로 해도 안 된다. 네. 하! 근데 요렇게 뜬 데는 오히려 물 먹인 걸로 하면 더 떠요. 그냥 마른 쫀쫀한 거. 리얼 테크닉 같이 구멍이 좀 송송송 있는 걸로는 또 오히려 안 좋아요. 다이소 퍼프가 더 좋을 거예요. 지금 제가 쓰는 건 슈에무라 스펀지고요. 요게 많이 땅땅해서 블렌딩은 좀 어려운데 이렇게 부분 부분 뜬거좀 눌러줄 땐좀 나아요. 아까보다 조금 가라앉았죠? 완벽하진 않아도. 오늘 발렌타인데이 메이크업이라 중요한 건데. 피부 표현을 완벽하게 진짜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은 마음을 비우고 어느 정도 되면 그래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요리 와. 우리 생각보다 여기 관자놀이 피부가 매끈하지 못하고 들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헤어라인 때문에 그런 건지. 봐봐, 여기도 뜨고. 오늘 제 피부가 이렇네요. 볼은 괜찮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누르면 괜찮아요. 그 땅땅한 건 아무래도 파데를 살짝 지워내는 느낌은 있으니까 감수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커버가 좀덜 된대. 오늘 블러셔 되게 깨끗하게 올릴 거라서 잘 가려줘야 되는데. 근데 계속 써보니까 바비의 파데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요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바비가 기본 파데 브러쉬, 납작 브러쉬를 옛날에 진짜 많이 썼거든요. 메이크업 받으러 가도 그걸 많이 쓰고. 근데 풀커버리지 브러쉬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걸로 좀 컨트롤 하시는데 제 얼굴에 해주실 때는 마무리 넣고 납작 파데 브러쉬로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안 맞았던 거죠, 풀커버리지 브러쉬가. 근데 그 풀커버리지 브러쉬는요, 딱딱한 제형의 파운데이션, 고체 파운데이션 바를 때는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액체에는 웬만큼 피부 깨끗하신 분도 아니면은 뜨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 놓은 지 저는 좀 됐어요. 오늘은 요 정도만 하고, 코옆은 컨실러 브러쉬로. 여기는 너무 많이 바르면 코끼임이 생깁니다. 조금 어려운 파데였습니다, 오늘. 요거 혹시 써보신 분들은 어떤 도구와 궁합이 되게 좋았었는지 댓글에 써주시면 제가 또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에 올라가는 거 보면은 커버가 되게 많이 되는 파데는 아닌 것 같죠? 약간 뜬 거는 스펀지로 이럴 땐 천천히. 이렇게 눌러주면은 좀 매끈해져요. 오히려 되게 쫀쫀하고 딱딱한 스펀지하고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은 파데입니다. 지금 얘를 눌러보니까. 역시 오늘도 제 피부 상태 진짜 안 좋다는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 피부가 다 지금 올라가 있어요. 둥둥 떠 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피부가?
잠재워지고 좀 수분기가 가득 머금어진 그런 피부 상태가 아니에요. 볼에 막 엄청 많은 여드름 그런 건 아니지만 얘네들이 지금 흥분 상태입니다. 이런 피부일 때 파우더 터치 진짜 중요하거든요. 슈에무라 더 라이트 버블 파우더. 막 비비고 그러기보다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브러쉬를 가지고 눌러주듯이 살짝만. 근데 이런 상태일 때 이런 투명 파우더보다는 메이크업 포에버의 절대 팩트 프로 피니쉬 파우더 있잖아요. 색감 좀 있는 거. 그런 걸로 눌러주면은 더 매끈한 피부가 돼요. 투명보다. 파운데이션 했을 때 모공 자국 좀 보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오늘 것도 얇은 파운데이션 느낌이라 가지고 모공이 매끈하게 가려지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파데 바를 때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아 파우더로 가려져! 이 생각을 가지고 약간 구멍이 있어도 냅두고 이걸로 파우더로 컨트롤 해주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진짜 모공이 점점 커지는 게 느껴진다. 평소에는 내 얼굴 그렇게 자세히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른들이 왜 어느 날 갑자기 내 얼굴을 봤는데 주름이 왜 그렇게 많던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유튜브 하고 나서는 항상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왜냐면 카메라에 어떻게 보여질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보는데 진짜 모공이 많이 늘었어. 나 이태처럼 이렇게 세월을 느껴가고 그러는 거죠 뭐. 근데 뭐 그렇게 저는 고민된다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뭐 자연의 순리가 그런 거죠. 눈썹은 제가 요즘 색깔이 참 좋아서 자꾸 쓰는 워터 스트롱 아이브로우 BCL. 요 눈썹이요. 요대로만 그리면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 눈썹이거든요. 약간 밀었어요, 약간. 오늘은 너무 길지 않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그리면 여기 이렇게 선 자국 나잖아요. 괜찮아요.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주면은 전혀 티 안 납니다. 근데 이런 슬림한 펜슬보다는 슈에무라 하드 포뮬라나 베네피트 구프프루프처럼 네모진 게 조금 더 모양 그리기는 편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선이 있어도 내비두고 털이 있지만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내가 내 털들에 농락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내려왔나? 아니죠? 너무 안 내렸거든요, 제가 일부러. 그러니까 저도 털을 편하게 채우게 되는 쪽이 있고 털들에게 농락을 안 당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날이 있고 그런데 일단 산의 위치를 제가 베네피트 행사장에서 듣고 아 되게 좋은 말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썹은 쌍둥이가 아니라 자매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눈썹을 너무 똑같이 그리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눈썹 진짜 완전 대칭 맞추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런 얘기를 저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쌍둥이가 아니라 자매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 보기에 다르더라도 괜찮은 거죠. 봐봐요, 이 선이 있잖아요. 제가 털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올려주면 없어져요. 봐봐, 선을 없애려고 펜슬 브러우로 막 계속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짱구가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스크류 브러쉬 끝쪽을 활용해서 여기도 계속 이렇게 빗어주면 블렌딩이 엄청 잘 돼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쌍둥이가 아니라 자매다. 합리한가요? 아이프라이머. 발렌타인데이니까 약속이 있을 거라... 전 없어요. 그래요. 그냥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요. 아이프라이머가 중요할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저는 꼭 바르는데 안 써보신 분도 있다면은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해서 한번 써보세요. 끼임이 확 줄어듭니다. 여기 눈 겉에는요 정말 소량만 안 그러면 파데가 다 들뜨고 일어나거든요. 진짜 조금만 바르면은 파데도 하나도 안 들뜨고 지속력도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파운데이션이나 어떤 크림을 바를 만큼 그렇게 느껴지도록 아이프라이머를 바르면은 여기가 더 난리가 나요. 더덕이지고 쉐도 뭉치고 막 음영을 살짝만 줄 거예요. 펄이 없는 걸로. 얼루어에서 1등을 했다는 M546번입니다. 이런 매트한 거는요. 브러쉬가 엄청 중요해요. 힘이 없는. 블렌딩 브러쉬로 힘이 없는 걸로 해도 뭉쳐요. 207A만 하고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눈 가까이에서부터 벌써 지금 저도 여기 얼룩이 탁 졌는데 눈 가까이에 바르면서 이게 자동으로 브러쉬의 양이 털어지고 그걸 이제 펼쳐 나갈 때 저는 눈살이 진짜 얇아가지고 브러쉬가 지나가면서 그게 주름이 져가지고 막 또 얼룩이 지거든요. 근데 지금 초집중을 해가지고 정말 살살 이렇게 펼치고 일자 느낌으로 거의 뒤쪽에 색감이 안 나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안 끼이게 메이크업 신경을 써줄 때는 여기를 브러쉬로 조금 더 이렇게 눌러줘요. 그 왜 전문가분들 손짓을 보면은 이렇게 약간 여기에 살짝 이렇게 해주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엔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브라운이 너무 칙칙해 보일 수 있잖아요. 나름 기념일인데. 그때는 팥죽색으로. 요새는 로드샵에도 이런 색상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살짝 코를 세워줄게요. 눈앞에 일자로 그려주면 자동으로 코가 스는. 미간이 좁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제가 미간이 좁다 보니까 여기 앞에 세우면은 되게 눈, 코, 입이 몰려 보이더라고요. 이렇게만 해주고 브러쉬를 바꿔서 언더에 그윽한만, 가운데는 한 줄만, 뒤에는 약간 깊게. 밑에가 좀 더 진해도 괜찮아요. 위에는 아이라이너를 그릴 거니까. 지난번 룸메이트 때 바르고 펄이 크고 너무 예뻐서 오늘도 쓸 거예요. 메탈 글리터 앤 글로우 키튼 카마. 칼마가 아니라 카마겠죠? 근데 이걸 한번 쓰고 나면 손에 난리가 나요. 그래서 엄청나다 엄청나다. 눈에 직접 했더니 엄청나다 엄청나다. 손등에 묻히기 싫어서 이렇게 했더니 이러고 아빠를 만나면 네 눈이 와 그러노 이러죠. 오늘 펄을 좀 많이 했네? 이렇게 말 안 하죠. 왜 그러냐고. 내가 아냐고. 이게 조금만, 엄청 조금 해야 되는구나. 너 오늘 눈이 왜 그래? 내 손이 똥이었다. 이 정도만 할라 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티나요? 나겠죠, 티가? 거울에 보이는 대로 화면에 보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날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바르도록 할게요. 이게 혹시 눈두덩이에 펄이 이렇게 됐다 하시면 약속을 낮에 했던 걸 밤으로 옮겨요. 그러면 괜찮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손등에 발랐다가 이렇게 손으로 양 조절을 해서 이렇게 옮겨 바르는 게 훨씬 예쁘겠어요. 데일리로 쓰려면. 지금 이 상태로 밖에 나가잖아요? 엘리베이터에 탄 내 모습 보고 기겁해요. 아이라이너 그리고 음영 좀 더 잡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BCL 브라운 붓펜 아이라이너. 오늘은 깔끔하게 가려고 했는데 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은 아이라이너를 길게 안 그릴 거예요. 요 정도만.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 뒤쪽에 음영을 조금 더 줄게요. 그러면서 펄을 살짝 덮게. 액상펄 이렇게 저처럼 바르시다가 너무 과해져가지고 난감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손등에 덜어서 해주세요. 저도 오늘 이렇게 해보고 깨달았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외출했을 때에는 부담스러워도 사진 찍거나 화면에 나올 때에는 괜찮기는 해요. 많이 말씀드리지만 사진과 사람을 상대할 때는 많이 다르니까. 지금 이 위에 해보니까 살짝 펄이 날아다니는 감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입자가 큰데 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밀착력이 좀 좋은 펄 같아요. 갑자기 별빛이 내렸네요, 눈에. 눈 뒤쪽에만 있으면은 너무 이상하니까 앞에도 쌍꺼풀 라인을 계속 그어준다는 생각으로. 사실 여기 앞머리 같은 경우는 쌍꺼풀이 있으나 없으나 이렇게 계속 선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뒤로 촉촉 쳐주기만 하면 되니까. 붓펜으로 아이라인을 그릴 때에는 뷰러를 먼저 하고 하면은 눈썹들이 거슬려가지고 그릴 수가 없더라고요. 붓펜을 워낙 안 번지다 보니까 아이라인을 그리고 뷰러로 찝어도 지워질 염려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최대한 눈두덩이에 닿지 않도록 뷰러를 찝어주는 게 좋겠죠? 이거는 Y추 속눈썹이에요. 근데 저렴한데 굉장히 좀 딱딱한, 내추럴하지 않은 속눈썹이거든요. 얘를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뒤쪽에만 붙일 거예요. 반 붙이면은 뚜껑 키는 느낌이 솔직히 나기는 나요. 원래는 긴 쪽이 가운데고 뒤쪽이 눈끝인데 저는 그걸 반대로 뒤쪽이 길게 끝에가 가운데로 오게 붙일게요. 속눈썹 붙이기 도전은 반 붙이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쪽짜리는 속눈썹을 뷰러를 하지 말고 붙여야 좀 더 편하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속눈썹이 서 있는 데를 가지고 이렇게 넣으려니까 조금 더 뭔가 힘드네요. 오늘은 눈은 이렇게 펄만 줄 거예요. 약간 발그레한 느낌만 주기 위해서 치크팝, 펜지팝. 얘를 이렇게 옆면만 살짝만 붙여가지고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좁은 영역에 이렇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블러셔가 매끈하게 안 올라가네요. 블러셔가 얼룩지고 그런 것도 다 결국에는 파데 피부 표현 때문이거든요.
외출하기 나쁜 정도까지는 아닌데 혹시 블러셔를 쓰고 싶은데 얼룩이 져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베이스, 파데 요 조합을 약간 변화를 줘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내 피부가 안 좋아서 블러셔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파데를 써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립을 바르기 전에 옷을 먼저 갈아입고 올게요. 갈아입었습니다. 제가 옷 갈아입으면서 거울을 봤는데 이 펄도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고 피부도 생각보다 매끈해 보여서 아 이게 또 가까이 이렇게만 보는 거 하고 약간 전체적으로 보는 건 다르구나를 깨닫고 왔어요. 립을 좀 여러 개를 발라볼 건데요. 마무리는 레드로 갈 거긴 해요. 헤라의 루즈홀릭 익셉셔널 미 아모르 서울 235번이고요. 이거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뜰것 같은데. 아, 이런 색깔을 어른들도 그렇고 많이 보이는 색상인데 지금 그렇게 잘 어울려 보이진 않거든요. 립스틱 질감은 그렇게 특이점은 안 느껴져요. 어떨까요? 저는 좀 떠보여요. 아무래도 이쪽은 좀 어둑하고 여기에 약간 퍼플기가 돌게 해놔놓으니까 코랄인데 핑크기가 좀 느껴지면서 약간의 형광기가 있는 게 떠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잘 연출하면 화사하게 볼하고 눈하고 컬러를 잘 맞추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여드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깔이네요. 색 자체는 괜찮죠? 다음 색깔 핏미로 정리를 살짝 할게요. 이거는 15호. 10호는 확실히 노랗고요. 15호는 확실히 핑크기, 흰기 돕니다. 크리니크 4호 스윗팝. 얘는 형광핑크예요. 아, 얘도 조금 이런 특별한 날좀 해보고 싶어서 꺼내봤는데 지금 제 여기 차분한 색깔하고도 역시 조금 뜨긴 하겠는데 굉장히 찐득해요. 이 찐득하다는 거는 촉촉한 느낌이 나면서도 질감 때문에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도 있겠죠? 근데 살짝 투명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요. 찐득해요. 은근히 블러셔하고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어떤가요? 원래 남이 보는 게 맞는데 뭐 요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고 마지막 제가 원래 하려던 컬러 페리페라 잉크 뽀송 스틱 3호 심장 어택 발라보겠습니다. 매트하다는 느낌보단 정말 뽀송하네요. 달콤한 냄새 나요. 왜 입술에 펄이 있죠? 누가 발라놨나요? 인중이 반짝거려요. 다홍빛이 강하군요. 여기에서 입술 가운데 루비우를 저는 이걸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짠! 이렇게 하면 발렌타인 메이크업 완성! 발렌타인데이는 남자친구에게 혹은 남편에게 오빠 남동생, 아빠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번 발렌타인데이만큼은 겨울이라서 웅크리고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았던 우리들의 몸을 깨워서 밖으로 나와서 기분 전환을 위해 스타일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계속 웅크리고만 있으면은 마음도 웅크려지거든요. 근데 한번, 에이, 내가 만날 사람은 없어도 그냥 한번 메이크업이나 한번 해보고 머리 한번 뽕이나 띄워보고 옷이나 한번 뭐가 있나 볼까? 이렇게 해서 막 하기는 싫어도 막상 완성을 해놓으면 셀카라도 찍고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촬영을 하고 나면 기분이 항상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렌타인데이까지 약간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그냥 그날은 기분 좋아질 거라고 한번 생각하고 그 며칠을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좋아!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